어, 이거 뭐지? 무슨 똥이지? 와, 벌 소리가? 올챙이다. 와, 올챙이 천국인데? 이 꿀벌들이 난리가 났어요, 여기서. 왜 여기 오는 거지? 벌 그림자 보이시죠? 와, 벌 소리가 살벌하네. 물 마시러 왔냐? 어, 쏘이는 거 아니겠지? 어, 오지마 오지마. 아, 벌이 진짜 많아요. 와, 이 여왕은 결국 깨졌습니다. 뒤쪽이. 우, 이렇게 조각이 나버렸네. 뭘 던진 거 같진 않겠죠. 여기 모양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나? 아시는 분들 좀 얘기해 주실래요? 여기가 동네 주민들 산책로거든요. 여기 여기 산책로 중간이라 그냥 지나가다가 돌 같은 거 저런 것들 던져버렸나 이런 생각도 안 깨질 줄 알았는데 햇빛이 계속 들어온 자리라. 송사리 엄청 많다. 와, 송사리들. 이게 다 송사리입니다. 와, 송사리 진짜 수백 마리 있는 것 같은데. 와, 개구리도 한 두 종류 정도. 작년에는 도룡놈도 있었는데. 여기 참개구리랑 산개구리 이렇게 있었는데. 혹시 개구리 모양 보면 구분되시는 분들이 있나요? 얘는 보면 큰 애들은 갈색이고요. 얘는 검은색이에요. 개구리 오생이가.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데. 아, 이 벌소리. 완전 자연이구만. 혹시 뭐든 사람 손이 안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건지. 보기 좋다. 꿀벌이라 지금 안 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있는데. 잠시만, 그 와중에 여기 말벌 같은 것도 날라왔는데. 얘는 쏠 것 같은데. 얘는 쏜다. 어, 쟤는 왜 왔지? 꿀벌 사냥하는 애인가? 야, 이거 가야겠다. 도망가야겠다. 이건 아니다. 보이시죠 여기? 너도 물 먹으러 왔니? 참고로 저는 벌의 습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. 제가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. 어, 움직인다. 날아간다. 어, 날아간다. 오씨. 어, 소름. 가, 잘 가.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아이고, 새소리도 좋고. 새소리 잠시 들어볼까요? 와, 진짜 힐링된다. 새소리. 맞아요, 제가 수서곤충도 있다 그랬잖아요. 여기 개아제비도 있습니다. 굉장히 다행이에요. 그때 물장군? 그런 것도 있었고. 야, 이 사냥하겠는데? 지켜볼까요? 야제비? 어디 갔어? 사냥해주면 유튜브 각인데. 배가 부른가? 보면 꼬리에 있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수면에 있습니다. 숨을 쉬기 위해서. 야제비 또 있네 저기. 오오오. 오씨. 어, 소름 돋아. 무서워.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? 먹을 게 많은가? 또 이게 신기한 게 이제 곤충학자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꿀벌의 습성을 모르잖아요. 이쪽 구간에는 꿀벌이 안 와요. 꿀벌들이 다 저쪽 구간, 저기랑 저쪽만 가거든요. 여기는 왜 없는지도 모르겠고. 너무 햇빛이 많이 오나? 반그늘을 좋아하나?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건데. 온도 차이가 좀 나나? 여기는 또 개구리가 많고. 아, 여기는 또 올챙이가 많고. 얘는 또 갑자기 없다 그러니까 오네. 아, 진짜 대박이다. 꿀벌 없다고 하니까 나타났습니다. 너 왜 왔니? 사람 안 알아듣나?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잠자리 유충도 있어요 여기.
이 공간이 자연에 사는 친구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진짜 되는 것 같습니다. 갔습니다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. 재밌는 거는 이 안쪽에는 그 올챙이가 없어요. 햇빛이 가장 많이 하루 종일 여기 비치는 저 구간에만 있는 거 보니까 햇빛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. 어? 이거 뭐지? 무슨 똥이지? 사기인가? 이게 만약에 배설물이면 포식자가 물뱀 말고 또 있는 건데요. 뭐요? 자, 저는 또 한 달 후에 와서 또 뭐가 바뀌었고 어떤 친구들이 생겼고 이런 거 다 볼게요. 풀들도 이제 막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달 후에 찾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애니멀로우 TV.